2021 K3 17라운드 천안시 축구단과 양주시민 축구단이 맞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캐스터 이영규입니다. 도움 말씀에 남윤성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천안시 축구단의 라인업이 나왔습니다. 김태형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재중현 골키퍼가 장갑을 낍니다. 한부성, 오현규, 이용혁, 심동휘, 가만솔, 최진수, 김종석, 이민수, 조재철, 이해찬입니다. 네, 이에 맞서는 원정팀 양주시민 축구단입니다. 박선배 감독이 일끄고 있습니다. 박청혁 골키퍼가 장갑을 낍니다. 신찬우, 김석진, 최윤성, 김경훈, 이동건, 윤선호, 주종대, 이지훈, 황정현, 김효수합니다. 네. 양주시민축구단은 승점 13점으로 13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양주가 승리를 좀 거두지 못한 기간이 길어지면서 천안은 오늘 경기 이 직접 지금 이제 같은 시간대에 김포와 목포가 맞대결을 펼치는데 그 두 팀의 결과에 따라서 또 오늘 경기 양주와의 결과에 따라서 천안은 이번 시즌 처음으로 다시 한번 1등으로 올라갈 기회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브레이크 전에 홈 3연전을 3연승으로 과연 천안시 축구단이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인지. 네, 주심의 힘찬 호각 소리와 함께 오늘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왼쪽에 하늘색 유니폼 천안시 축구단, 오른쪽에 하얀색 유니폼 양주시민 축구단입니다. 네. 오른쪽 측면 전지 패스 받아내고 원터치로 돌려냈습니다. 오른쪽 이해찬 그대로 낮은 크로스! 골키퍼 박청혁 골키퍼 품에 안깁니다. 네, 느린 그리름으로 나온 장면 다시 보시죠. 원터치로 깔끔하게 오른쪽 빈 공간 연결시켜줬고 이해찬이 낮은 크로스로 공격을 이어나갔습니다. 네, 역시나 김종석 선수 안전하게 내줬고 앞쪽 패스. 하지만 이번에는 천안시가 잡아냈습니다. 혼전 상황 속에서 천안시가 뒤에서 앞쪽 찔러줬고 아, 그 장면 박스 안쪽 잘 잡아냈습니다. 오, 여기서 넘어졌는데요. 막아내는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결정적인 상황 느린 그림으로 다시 나오죠. 박스 안쪽에서의 네, 여기서 조금 는 좀 다른 패턴도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 때립니다. 수비 맞고 흘렀고 다시 한번 세컨볼 잡아내고 있는 가만솔. 확인 후에 수비 접어냈고 박스 안쪽 아크 정면. 네. 이번에 수리 패스 흘러나갔습니다.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네, 다시 보시죠. 흘러나온 볼을 여기서 네. 놀라운 득점을 기록을 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신찬우가 중앙 쪽으로 반대편 앞쪽 괜찮습니다. 공간 잘 봤습니다만 네, 공격수 발에 닿지 않았습니다. 네, 박청혁 골키퍼가 멀리까지 나와서 준비하는데요. 길게 반대편 한 번에 봤습니다. 헤더 맞고 오른볼 박스 안쪽 있는데요. 여기서 골키퍼 네. 재중현 골키퍼가 잡아냅니다. 네. 능력 범위도 넓은 수비 범위를 자랑하기 때문에 빠르게 반응을 하면서 효과적으로 볼까지 잘 지켜냈습니다. 네. 네, 결국에는 또 좋은 위치에서 크로스까지 얻어낼 수 있었고 전체적으로 천안 선수들이 최근에 미드필더들까지 포함을 해서 이런 세컨볼 싸움에 굉장히 적극 네, 최진수도 또 언제든지 왼발로 시도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재철 오른발 때립니다. 크로스바 살짝 벗어납니다. 네, 가진 모습들이 본인이 얼마나 많은 능력을 보여주고 갖추고 있는지를 한번 차례 또 보여줬던 경기였었거든요. 뭐 세트피스 직접도 있지만 동료 선수들을 또 이용할 네, 수 그렇죠. 있거든요. 네. 먼 거리에서 황정현이 준비합니다. 황정현 그대로 오른발 다이렉트 슈팅! 재중현 골키퍼의 선방! 지금은 황정현 선수가 있어요. 네. 아무래도 좀 거리가 있다 보니까 좀 회전이 덜 감기는 임팩트만 주면서 네, 날카로운 궤적을 그리면서 날아왔기 때문에 여기서 차단하고 있었던 천안 클리어링 세컷볼 다툼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오, 센스 있는 동작, 박스 안쪽, 드리블 돌파 시도. 하지만 주심의 시그널 아무런 네 반칙을 선언되지 않습니다. 하는 한 것 같진 않아요. 네, 이지훈 선수가 정말 감각적인 모습을 통해서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오른쪽 한 번의 전환 시도. 천안 가만솔 짧게 중앙으로 돌려냈고 감각적으로 다시 한번 살려냈습니다. 중앙에서 오른발 때립니다. 이번에는 임팩트가 정확하게 맞지 않으면서 크게 벗어났습니다. 네, 천안 같은 경우는 네, 방금 전 슈팅 과정에서 굉장히 깔끔하게 맞기 힘든 최근의 흐름입니다. 다시 한번 코너킥 준비합니다. 길게 흘러나온 공. 여기서 긴 팔을 네, 그라운드에 누워 있습니다. 오늘 경기 초반에 좀 치열한 양상처럼 양팀 선수들이 조금은 있는데요. 큰 부상이 없어야 될 텐데 뭐 재밌게 양상을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몸 돌려내면서 오른쪽 측면 이해찬 짧은 패스 박스 근처 중앙으로 괜찮습니다. 내줬고 아크 정면 접었습니다. 다시 한번 계속해서 오른발 벗어납니다.
아 이게 정확하게 임팩트까지 맞지 않으면서 살짝 골문을 좀 벗어나고 말았죠. 일단은 이해찬부터 시작이 됐고 여기서 김종석이 두 명, 세 명 사이에서 저렇게 침착할 수가 있나요? 그렇죠. 뭐 최근에 김종석의 폼은 고집하기보다는 좀 중원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네. 볼 살려냈고 찍어 차줬습니다. 헤더로 살짝 방향만 바꿔줬습니다. 이거는 김효수와 김효수와 했죠? 그대로 왼발 수비 맞고 흘러나갔습니다. 네. 오른쪽 이해찬 짧게 여기서 넘어졌는데요. 44분에 오늘 경기 첫 번째 경고를 받습니다. 네. 출장 정지를 받게 됐습니다. 최진수 올려줍니다. 낮게 깔린 볼. 크로스는 수비수 입장에서 굉장히 막아내기 어려웠고 그런데 일단 김경훈 선수가 굉장히 네 날카로운 킥의 주인공 최진수가 다시 한번 준비합니다. 코너킥 올라갑니다. 흘러나온 볼 그대로 왼발 들어갑니다. 1대0 천안시 축구단. 지금은 오현교 선수가 또 득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세컨볼 싸움이 흘러나왔을 때 이해찬 선수의 슈팅이 정확하게 왼발에 걸리지 않으면서 좀 슈팅이 아쉬운 부분이 있긴 했는데 오영규 선수가 빠르게 반응했고 이것도 본인의 주발이 아닌 오른발로 살짝 돌려놓는 슈팅을 시도했거든요. 워낙 좁은 공간에서 좀 잡아놓고 슈팅을 시도했었던 것보다는 다이렉트로 슈팅을 하는 것이 더 좋았었고 일단 오영규 선수가 정말 재치 있는 또 최근의 흐름이 좋았던 본인의 이런 경기력을 잘 증명을 해주는 첫 번째 득점이었습니다. 네, 혼전 상황 끝에 집중력을 잃지 않았던 오현규가 오늘 경기 균형을 깨뜨리는 선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발의 임팩트 정확하지 못했고 오른쪽에서 날카로운 크로스 올라갑니다. 흘러나온 볼 황정현 수비 앞에 두고 오른발 돌려놨고 다시 한번 박스 안쪽 혼전 상황 오현규의 선제 득점으로 천안시 축구단이 1대0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천안이 오늘 경기를 이대로 끝나게 된다면 지금 다른 구장에서 펼쳐지고 있죠. 지금 김포와 목포의 경기 오영규뿐만 아니라 김현성이나 최랑 선수도 최근에 흐름이 좋기 때문에 굳이 영입에 대한 생각은 김태형 감독 입장에서는 또 좋은 성적을 이끌어 볼 수 있는 김태형 감독입니다. 네, 양주의 프리킥 공격 박스 안쪽에서의 헤더 그대로 흘러나갔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수비수답게 전방에서부터 볼을 뺏겨도 바로 수비로 전환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오영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양팀의 선수들이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열심히 싸워주고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네, 재중현 골키퍼가 고관절 부위를 잡고 누워 있습니다. 네, 지금은 양주가 빠르게 공격으로 전환을 했을 때 황정현 선수와 다시 한번 충돌이 있었던 재종현 골키퍼거든요. 네, 스피드 싸움 끝에 수비 지역에서 이민수 선수가 황정현 선수와의 경합 끝에 조금 밀었고 네, 재종현 선수와 선수 충돌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민수 선수가 본인을 좀 푸싱하는 과정에서 속도가 더 붙으면서 재종현과의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황정현 선수 입장에서는 일단 고의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고 이민수 선수가 좀 밀다 보니까 황정현 선수도 좀 부상으로도 재종현 골키퍼도 이어질 수 있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가져가고 있는 천안이기 때문에 이민수 선수도 좀 주룹 쪽을 잡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양팀 선수들이 오늘 경기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지만 굉장히 거침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일어서면서 김종석 선수가 오늘 경기 다시 한번 재정비를 갔습니다. 왼쪽 공간에서 축지가 차고 한 명 제쳐냈습니다. 박스 투입 그대로 흘러서 슈퍼 슈팅 추가 득점에 성공하는 천안시 축구단. 다시 한번 이 먼 거리에서 슈팅이 나왔는데 일단 최진수가 굉장히 또 임팩트를 강하게 가져갔기 때문에 박철 골키퍼가 막아내려고는 했지만 슈팅이 워낙 셌기 때문에 그대로 들어가고 말았고요. 아크 정면에서 열리자마자 최진수의 강력한 오른발 슈팅. 근데 일단 그 전에 다시 한번 오영규 선수가 오른쪽 왼쪽 측면에서 포기하지 않고 이 최윤성과의 스피드 경쟁에서 이겨내면서 크로스까지 시도했고 이게 어찌됐던 간에 크로스를 시도하다 보니까 최진수도 이 중거리 슈팅을 박스 바깥에서 시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엄청난 움직임을 왼쪽 코너에서 보여줬고 그 좁은 공간에서
저렇게 살아나갈 수가 있군요. 네, 낮고 빠르게 또 강력하게 슈팅을 때리다 보니까 박찬욱 골키퍼가 막백 변화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도 있는 박성배 감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윤성 찍어 차졌고 여기서 주심의 휘슬이 울렸습니다. 쪽에서 파울이 일어났고 그래도 다행히도 위치가 박스 바로 앞에 쪽에서 자, 준비합니다. 오른발 때립니다. 네, 보스 살짝 벗어났습니다. 네, 순간적으로 신찬우가 페이크를 주면서 이 키퍼 쪽에 가까운 지역으로 박동원 선수가 강하게 한번 처리를 해봤는데 약간 힘이 좀 더 실리다 보니까 오, 엄청 왼쪽 오, 가운데로 패스 연결 수비 두 명 사이 짧은 패스 전진 패스 박스 안쪽 오, 재중현 골키퍼가 재빠르게 나왔습니다. 네, 지금 수비수 뒷공거리 그만큼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길게 박스 안쪽으로 던져줬고 헤더 클리어링 다시 한번 머리로 밀어 넣습니다. 높게 오, 계속해서 헤더. 네, 지금은 윤선호 선수가 위치를 체크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오, 여기서 발이 조금 높았어요. 네, 윤선호 선수도 본인이 좀 잘못 시도를 했다는 것을 알고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네, 뭐 이번 시즌 3연승은 아직 길게 없는... 흘러나온 볼 박스 안쪽 재중현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을 이어갈 수 있는 천안이기 때문에 팬들의 기대가 그만큼 클 수밖에 없겠고요. 네, 볼이 바운드가 되면서 속으로 활동을 하다가 좀 경기에 못 나오는 이 순간들이 좀 있었거든요. 본인이 공격수로 투입이 되면서 정말 시즌 중에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역습상황 같습니다. 박상진에서 야, 결국에는 화면 속에 잘 오늘 경기 보이지 않았던 이해찬 선수였었는데 이렇게 득점을 기록하면서 또 오연규 선수의 전반전에 있었던 득점을 또 도움으로 기록하게 됐었고 이번에는 본인이 좋은 공간 침투에 이어서 침착한 마무리까지 보여주고 있는 이해찬입니다. 네, 오늘 경기 팀의 세 번째 득점 과연 홈 3연전을 저렇게 정확하게 전달을 해줄 수 있었던 네, 나우주 경합 끝에 천안이 빠르게 역습 상황을 이어나갔고 왼쪽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왼쪽에 조합이 좋다고. 네. 신동희가 이렇게 명품 택배 배송을 정확하게 해줬고 깔끔하게 마무리 지어줬습니다. 네, 이해찬 선수의 퍼스트 터치도 워낙 정확했고 워낙 침착하게 마무리까지 잘 해내고 있는 천안입니다. 셀레브레이션 보세요. 네. 한번 걷어내고 있는 천안. 오른쪽에서 주종대가 네 여의치 않자 다시 한번 박청혁 골키퍼에게 연결해 줬습니다. 오늘 경기 양주는 이제 최근에 또 중원에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전산의 선수가 빠졌기 길게 흘러나왔고 오른발 슈팅 골대 다시 계속 있어요. 오, 여기서 네. 코너킥까지 만들어내는 양주. 반칙이 불렸습니다. 네, 떨궈준 볼이 다시 보시죠. 빠르게 반박자 빠른 슈팅으로 이어나갔던 양준데요. 이 볼이 크로스바를 강타하고 말았습니다. 치는 불가피한 상황이었고요. 네, 그렇죠. 볼 살려냈습니다. 중앙 왼발로 흘러나온 볼. 살아있어요. 아크 정면 내줬고 오른발 슈팅. 또 일단 이민수 선수가 후방 쪽에 위치를 하다 보니까 이 최윤성 투입, 최윤성 효과가 아직까지 크게 잘 나타나지 않고 있고 오현거의 왼발 크로스. 빠른 발 살려내면서 잡아냅니다. 박스 안쪽. 여기서 신찬우의 슈퍼세이브. 네, 잘 막아냈던 양주. 리스크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오영규 선수와 신동희 선수가 계속해서 얼리크로스 이해찬을 향한 이런 패턴들을 적극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는 천안입니다. 네, 양주시민축구단 세 번째 교체 카드 주종대 선수가 나오고 등번호 9번 네. 멀리 걷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박스 안쪽 투입. 괜찮은데요? 머리 맞고 나온 볼. 걷어내는 천하. 네, 지금도 20번의 심은석 선수가 코너킥 준비합니다. 오른발 낮게 바운드된 공. 박스 안쪽 살아있어요. 슈팅. 몸을 던져내면서 막아냈습니다. 조재철 여유 있습니다. 왼쪽에 오현규 바로 왼발 크로스 높게 걷어내고 있는 양주. 박스 안쪽에서 몸을 돌려내면서 살아있어. 이해찬 흘러난 볼. 오, 걸어내고 네. 있는 양주. 네, 방금 전 상황 다시 나오죠.
최진수 선수가 세컨볼을 좀 획득을 할 때 박동원 선수의 도전이 조금 안일했던 부분은 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협 지역에서 남아있는 쌩쌩한 이 김현성 선수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집요하게 탄다는 거죠. 김태형 감독 왼발로 크로스! 다이렉트 슈팅 도전해봤던 오현교 선수. 오현교 선수는 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드러냈던 오현교입니다. 네, 최윤성이 볼을 잡았지만 세 명의 선수가 에어싸면서 다시 한번 길게 패스 연결 시도. 자, 이거는 해결해야죠. 그대로 오른발 슛! 오, 벗어납니다. 네. 이 공을 잘 막아냈던 양주. 계속해서 공격수에 대한 교체를 가져가고 있는 김태형 감독이고. 네, 방금 전 역습 상황이죠. 여기서의 오른발 슈팅이 네, 임팩트가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순위 싸움에 굉장한 척도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을 해봅니다. 왼쪽에서 박스 안쪽 길게 투입! 오! 흘러나온 볼! 여기서 휘슬이 불렸습니다. 가만솔의 크로스 수비 맞고 나오면서 다시 한번 가만솔이 준비합니다. 득점 자체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최근의 왼쪽에서 크로스 수비 맞고 골키퍼 박청효가 잡아냈습니다. 좋은 타이밍에 나오면서 네, 추가 실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방금도 이제 박동훈 이후에 좀 나오는 패스의 타이밍이 중요하긴 했는데요. 왼쪽 정준하 스피드 살려내면서 박스 안쪽 드리블 돌파 시도. 빠른 커버 김경훈. 네, 거의 다 달았는데도 양팀 선수들 에너지 보세요. 브레이크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오 압박 통했습니다. 양주에게 양주 기회가 하나 만들어내야 돼요. 양주 계속해서 돌파. 수비 사이에서 입볼이 오 운전 상황 걷어내고 있는 천안. 보는 돌파를 시도를 하긴 했었는데요. 네, 여기서 다리 사이를 뚫어냈지만 임팩트 맞으면서 흘러나왔습니다. 말씀드린 순간 천안 다시 한번 역습 상황. 볼 내줬고 왼발 전환에 또 오른발 슈팅. 이게 골대를 맞고 올라갑니다. 김종석 선수가 사실 오늘 경기 누구보다 이제 남은 시간 득점을 좀 욕심을 낼 수밖에 없었던 김종석이었거든요. 네. 김현성 선수가 또 욕심내지 않고 김종석 잘 봐줬고 여기서 왼발로 접어내면서 완벽하게 빈 골대를 노렸는데 오늘 경기 이기게 되면 홈 3연전을 싹쓸이하게 됩니다. 뒤에서 길게 찾았고 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오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2021 K3 리그 17라운드 천안시 축구단과 양주시민 축구단의 경기는 천안시 축구단이 3-0으로 양주시민 축구단을 꺾었습니다. 네, 좋은 활약으로 이어가고 있는 천안이고